우리 해외 성도들도 서로 다가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방패이십니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산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과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이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또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었지만은 무산이 됐습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기대들을 했는데 그렇게 결별이 된 것이 뭐냐? 북한이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래요. 북한이 미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 구글 있잖아요. 구글 이거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집 앞에 자동차가 뭐 있는지 쫙 들어가면, 지구에서 말이요. 쫙 들어가면, 여러분 집 앞에 지금 집을 다 분석해 본다, 이게. 지금 다 알아요. 전부 자동차 몇 대 지금 묶으려 다 보는데, 그거를 그렇게 영변 핵 처리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것들이 몇 개나 더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그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막 덤벙덤벙하지만 저게 미국이 아니라고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요?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미국을 믿지 못해 완전히 비핵화를 탁 베트남처럼 다 털어버리면 진짜 뭐 전 세계가 보니까 미국 장난 못 쳐요. 전 세계가 보니까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인데 의심을 하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사실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한반도는 말이지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어, 사실은.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도 일말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거. 믿지를 못하는 것. 이것의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환경과 상황이 좀 내용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마음속에 의심의 캐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그렇게 믿지 못하는 여기에서 차단한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웠어.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요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모든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참 평안이 싹 사라져 버려요.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 들어오는 순간에 영적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속는 인생이에요. 속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자 우리 예언계신 성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미래가 아닌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완벽한 보장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뭘 두려워합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있잖아요. 고들라 오멜 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단 318명의 가병을 끌고 가가지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승리하고 왔는데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그 담력, 그 작은 318명 가지고 연합군을 쳐가지고 이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뭔 두려움에 잡혔냐 합니까? 거들라고 오멜 연합군이 전력을 정비해가지고 기습 공격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인간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쳐들어올 것이다. 이걸 쳐들어오면 이 작은 숫자 가지고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지금. 치러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지금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승리에서 돌아온 기쁨은 잠깐이고, 이 보복의 두려움은 엄청 지금 긴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두려워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두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워합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언약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자, 사단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는 하나님 말씀,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놓치게 만들어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야, 지금 말한 분들은 그래도 제목이라도 잡고 있다. 믿음의 서밋. 여러분, 이걸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 속에서요, 완전히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언약 놓치게 만든다. 언약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 전략이에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언약 놓쳐버리면 예털로 갑니다. 예털. 예습관으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돈돈돈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으로 싹 세상적으로 불신자하고 똑같이 빠져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사단이 은혜 받던 거 다 빼앗아버려.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도 기억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 남에게 말을 못해. 가슴에 있는데 때로는 멍해가지고 뭘 말해야 할지 몰라. 다 빼앗아버렸어. 사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건 불신자와 똑같아.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 전 세계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해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분명히 지금 아이가 없지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무슨 뭐 인격이나 그 사람의 무슨 뭐 삶이나 육신적인 삶, 그거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거의 다, 참 미안하지요. 교회에서 똑같은 짓을 해요. 창세기 3장 1장 11장이. 늘 자리에서
늘 돈 이야기, 늘 돈 걱정, 어? 늘 그거예요. 불신자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사단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무슨 삶이나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그 사람의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관심이냐? 얼마나 이 사람이 내 말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대로 따라가고 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립니다, 우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빨리 맞춰야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2장이 출발하잖아요. 자,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막 천사를 보내가 지키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전부 보호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약 성취할 인물이니까.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라 했습니까? 누가 뭐 나를 뭐 열국 아비로 만들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찍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막 아말렉하고 막 아마크도 연합군이요. 막 싸우는데 이게 막 싸우는데 막 이겼다 졌다 밀렸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옛날 전쟁이요. 뭐 애들 장난 요즘 생각하고 병정놀이죠. 와 밀려갔다가 와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이 막 이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말렉 이기 시작하는데 해가 질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해를 멈추 해야 달아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이렇게. 왜? 어두웠지만 지형을 모르니까 그 지형은 그 사람 그 아말렉 사람들 잘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몰래 해가 지기 전에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태양아 그 자리 멈춰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태양을 다 멈춥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성취하러 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냐? 그 종교 기도에서 그래요. 내 거, 물질, 뭐, 그 병, 전부 다 다른 종교,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언약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내 2, 3, 7 나라 보고 막 가슴 속에 콱 품에서 하나님이 이 가치장 보고 막 이 학교 보고 막 이 기억 보고 막 이 우리 기관 부흥, 가슴을 품고 기대해보죠. 하나님 다른 것 다, 구하다는 것 다 주신다니까. 왜? 언약 따라가니까. 아멘. 언약 따라가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좀 제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속에 언약 있냐 없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말씀 있냐 없냐. 말씀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셀람왕, 뭔가 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무슨 말 듣습니까? 너의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들라오멜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너 손에 붙여가지고 너가 승리한 거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브라함 이 말 듣고 아멘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자, 자신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람 일이 변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문제와 이 사건 앞에 말씀이 아니고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전부 다 불신앙으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 없어. 자기 잔머리야. 자기 경험이야.
이 창세 3장입니다. 그 창세 3장으로 돌아가 버려. 문제 사건만 생겨. 문제 사건 안 생기면 괜찮아. 문제 사건 딱 생기면 없어.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이 아니에요. 감정 대응, 감정.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 생각입니다. 자, 사단의 공격에 속고 다 당하고 나서야 아차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잖아요. 사단의 땅은,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탁 치고 나가봅니다. 그냥. 서리꾼이에요. 당하고 아차 하고 나면 정신 차려보면 비웃고 앉아있대요. 옆에서. 너 나에게 당했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말씀 속에 거하도록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막 하고 수요일에 금요일 이제만 하면 그냥 수요일날 이제만 하면 금요일날 이제만 하면 주일날 그냥 막 그냥. 왜 그래요? 너희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도지생활 바쁘고 피곤한데 자꾸 교회 끌고 올라와 그럽니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살게 하려고. 말씀 속에 살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자기 방법으로 빠져나가니까. 자,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새롭게 붙잡아요.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자, 하나님은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안심시키지요. 안심시켜.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패. 히브리 말로 마게니라 합니다. 마게니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신적 보호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적 보호. 하나님이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 잡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상당히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믿고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시편에 오면 다윗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윗만큼 많은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한 인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위기를 많이 당했냐.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냐. 그 죽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을 못 지었어요. 성전 하나님 너 짓지만 너 피 너무 피 많이 흘렸어. 그 말은 그렇게 많은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방패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다 넘어섰습니다. 방패 신앙. 따라서 해봅시다. 방패 신앙.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성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계신다. 아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당당하죠.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산 소망. 아직 그 뭐 세상 사는 게 뭐 얼마 됩니까? 길어봐야 100년이다. 그 뭐 다 가지요. 이 땅에서
전부 자랑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기억 속에는 지 아무리 잘라도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소소한 거에 생을 걸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상급신앙이에요. 상급신앙.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방패뿐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클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이 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 전부 이 땅에 살면서예요. 자, 보다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상급인데 뭐가 그래 두렵냐? 예언계절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오늘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꿈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들 빛의 경제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 빛의 경제, 빛을 바라는 흑암 경제가 얼마나 많아요. 흑암 경제. 흑암 경제, 전부 흑암 경제예요. 서울 시내 빌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 분도 없잖아요. 사단에게 다 뺏겨가지고 사단이 지 마음대로 갖고 놀자 사람 죽이는 데 서잖아요. 우리는 가지면 사람 살리는 데 서기 때문에 사단이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흑암 경제 가지고 저 흑암이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십일조 생활, 감사 생활 없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에 방향 맞추게 되면요, 정말 24대 버리면요, 그 언약적 사명을 보시고 경제도 함께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요? All in, all out, all change. 자, 이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쉽게 설명하면요, 올바른 영적 방향을 맞추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발걸음이 이 속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신 이 삶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믿음의 서비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앙에 휩싸였던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바로 후사에 대한 문제예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자신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0%야.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 집안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반응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두 번이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땡깡을 찍이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 당신의 말나 못 믿겠다고. 자기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나 못 믿겠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모습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신앙과 싸움, 불신앙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불신앙, 나 속에 있는 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 환경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신앙에 금방 빠져버려요. 아이고, 내 주제에, 내 꼴에, 내 능력에, 내 모습에 내가 뭘 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억울한 깨구리 수준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믿으면 역사에 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영적 대진표를 바꾸라. 뭐든지요 문제와 사건 오거든 내 능력, 네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리라. 영적 대진표를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자, 4절로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리로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후사를 있게 할 것임을 또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무서운 별들을 봐라. 네가 혈을 씻겠느냐? 저렇게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말이지 육신적인 말입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육신적인 말합니다. 내 후사가 없어서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늘의 무별 같이 무슨 아브라함의 정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마누라를 그렇게 얻어가지고 하늘의 무별처럼 낳겠냐고 봐요.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은 육신에 있고 하나님은 전부 영적이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별 중에 한 사람들이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해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도 돌아서야 돼. 빨리 상해.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야 믿을 때 불신앙했는데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내 같으면 에이 저 인간 안 되겠다. 때려 죽어. 다른 놈 고쳐보네. 하나님 고쳐가면서 달래가면서 위로하면서 치료하면서 설득시키면서도 끝까지 끝장을 봐.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불신앙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 맹장들이 히브리 11장. 믿음 맹장들만 쫙 챔피언들이 나와요. 쫙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었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넘어졌지만은 빨리 언약 붙잡고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다 회복한 사람들이라고. 자,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행위가 아닌 은혜요. 은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이것이 성경 최초로 언급된 부분이 여기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어렵게 한다고 말할 도 닦고 뭐 부처되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믿느냐. 이 신칭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복음의 뿌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랄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율법과 종교생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율법과 종교생활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율법과 종교생활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수천 년 됐는데 다 아니야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착하게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다 종교생활로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다 종교생활에 다 눌려있어. 거의 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고 셔틀을 갖추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 내가 영계에 나와 믿음으로 구원 받았구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종교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지금도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방황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보험증계에서 빨리 돌이켜 셔틀을 바꾸도록 아멘. 여러분에게 달렸어. 보험 가졌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 이렇게 구원 받아놓고도 이 쉬운 구원을 받아놓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해야 일주일 내내 입도 안 벌려. 구원 받을 사람을 보내주는데 만나게 해주는데도 입도 안 벌려. 전도자 한 장 안 줘. 참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째 목사님 딱 내 말 하네요. 정말로 큰 축복 받은 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계 성도들 그래서 뭐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내게 내고 내게 주노니 뭐가 어렵습니까? 아, 돈 100만 있는 사람이 돈 그 많은 주는 거 돈 천 원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 있느냐고요. 자, 사천 말씀은 주역되길 바랍니다. 한번 믿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틀을 벗어버렸어요. 셔틀을 확 바꿔버리면 갱신하면 그날로 문 다 열려. 자, 7절로 9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둘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언약도 다시금 또 확인시켜 주죠. 내가 주겠다. 그리고 당시 근동,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했던 계약인데 계약. 사람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 근동 지방 그 당시는 계약법이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인감 도장 찍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 안에 그때는 계약법이 뭐냐 하면 둘이 딱 계약을 할 때 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딱 쥐어가지고 반을 딱 쪼개요. 짐승을 딱 쥐어 반을 딱 쪼개가지고 서로 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계약자의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 사이를. 짐승 쪼개고 그 사이를.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와의 이 맺은 이 계약, 이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 거요. 그것이 이 당시에 그런 계약법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인간의 계약법 하나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과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이 횃불,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싹 지나갔어요. 그 차이에요.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 성취를 해 나갈 것이라는 상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쓰임 받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랍니다. 은혜. 야, 내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냐? 하나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속사 성취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이 성취에 나가고 계십니다. 뭐 이스라엘에 와서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사가를 부활시켜가지고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일에 선택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이 일에 선택된 우리 얼마나 축복이냐고. 오늘 보니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전해 주었어요. 아버님이 43년생이라 그 젊지요. 요즘 말하면 돌아가서 일찍 돌아가서 다 가슴 아픈 일. 예수 잘 믿어 우리 교회 집사라. 그 하늘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좀 일찍 갔지만 좀 일찍 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언약과 현실 사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 말씀과 나의 현실과 같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불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완전 언약 성취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이란 이 상징적 때문에 기념 감사 예배와 기도회, 학술 세미나 등 한국 교계 안에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맞선 이 조선이 독립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말과 이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는 독립 선언서를 그렇게 낭독을 하고 만세를 펼쳐 나갔는데 이때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때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1.5%였어요. 2% 이하는 미전도 종족인데 그게 1.5%밖에 안 돼요. 지금은 25%라 그러죠. 뭐 1천만 하잖아요. 25%인데 그때 1.5%인데 기독교인들이 이 1.5%인데 독립 이 운동하는 이 일에 결정적 핵심적 역할을 했어요. 그 정도 영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군, 국채 이 보상운동, 애국 애족운동, 이 독립운동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해 갔어요. 특별히 3.1 운동 이전 우리나라는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 나와 나의 가정, 그 내 직장,
그 여기만 머물러 있었는데 3.1 운동 이후에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민족 일어나간 거예요. 민족과 나라 이 시선이 확 옮겨간 거지. 유일하게 3.1 운동이에요. 3.1 운동 이후에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죠. 그 눈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3.1 운동 때 비로소 민족 의식, 국가 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영적인 이제 사명 의식이 생겨야 돼요. 나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명 의식. 그래서 직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는 남을 위해서. 아, 누구 자기 돈 만 원이 안 아깝습니까? 아깝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벌써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 물질이 벗어났다. 시간을 드린다. 이거는요, 벌써 남을 위해서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직분의 직분의 통로란 말은 그 말이에요. 어차피 헌신해야 되니까, 어차피 직분 맡아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하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뭘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안 와닿겠지만 2-3-7 나라 보고마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2-3-7 나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색적 복음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 살리는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는 정말로 나를 빠져나 나를 넘었어. 지금 우상 이 문화 3단체 통합 우상 종교 엄청나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확 몰려오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여기 빠지지 않고 빠져날 수 있는 렘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 영적 배경을 총동을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원 공동체는요, 우리 예원교회는 큰 영적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원교회는 이 복음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교회가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교회의 모델이 될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 할 것이 뭐냐? 잘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부터 충성되어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이런 여러분의 복음적 열정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 나가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열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이 강서구에서요, 이 문화센터 이 20층 짓고요, 이 지금 이 본당 지었다는 이 홍해 가르는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언약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이게 앞으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왜?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가는 곳마다 산 소망의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